당신은 선대의 용이 준비한 아리로군요. 그런 주제에 인간들의 편에 선 것은 물론 내 형제 중 한 명을 포로로 잡기까지 하다니. 가증스럽군요, 정말로. 당신은 만바님이랑 똑같이 생겼군요. 당신은 누구시죠? 혹시 저에 대해 아시나요? 그런 아무래도 좋은 잡담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현명한 나는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 따윈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죠. 다른 형제들이 용에게 환심을 사겠다고 충성을 바치는 동안 혼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살아남은 건 나 혼자만이 되었죠. 다른 형제들을 믿기로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건가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표현 방식이 좀 무례하군요. 좋아요. 그 무례함의 대가는 목숨으로 치르시죠. 이 정도인가요? 역시 각성을 하지 않은 당신은 하찮게 짝이 없군요. 혹시나 해서 한번 힘을 시험해보긴 했는데 역시 당신한테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어요. 마음 놓고 용으로 변태를 해야겠군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이만 실례하죠. 돌아가서 내 형제한테 전하세요. 용이 되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굴욕을 당하지 말고 자결해서 나를 용으로 만드는데 협력하라고 말이죠. 더 싸워야 하는 건가요?